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라한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3권 고대와 중세를 읽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3쪽 하단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 그 라하님과 제가 둘이서 했었는데 그게 뭐 늘 그렇지만 읽었는데 서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진희님이 있어서 되게 뭐랄까 기대가 됩니다. 든든합니다. 시작해볼게요. 그런데 놀랄 일이 한 가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실체만 고수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제1실체가 뭘까요? 진희님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1실체 혹시 복습해오셨나요? 여기서 이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뭐라고 혹시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1실체는 그냥 소크라테스, 뭐 철수, 영희 이런 개인들이죠. 개인들이고 제2실체는 인간. 인간이란 종이 제2실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강아지로 쳐도 뭐 강아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강아지 각각의 강아지들은 제1실체고 강아지라는 종은 제2실체다. 벌써 말을 해버렸네요. 네. 네, 복습을 해보자면 아마 240페이지의 왼쪽에 그 개념이라고 시작되는 그 옆에 문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실체는 따라서 특정한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진술의 궁극적인 주체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실체만 고수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의 제1실체란 한결같은 것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들의 근거이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이 제1실체로 하여금 제1실체이게끔 해주는가 라고 묻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본질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실체로서의 소크라테스는 그죠? 이거 제1실체죠. 그냥 이름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상들의 핵심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라는 실체 자체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다시 제기된다. 이에 대한 답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제2실체인 거죠. 따라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것, 즉 종에 의해서 이해된다. 이 보편적인 것, 즉 종적인 것이 본질을 형성한다. 이것이 곧 제2의 실체 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들에게 이 제2실체가 본성적으로 보다 이른 것이며 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에이도스가 나타나게 된다. 이 책이 갑자기 가다가 뜬금없이 이제 이런 에이도스가 나오면 에이도스가 도대체 뭐야? 앞에 나오긴 했었는데 뭐 종이라고 봐도 되고 형상? 이라고 봐도 되고 하더라고요. 에이도스 보면 241쪽 맨 하단부에 에이도스 가로치고 형상이라고 나와요. 이러니까 헷갈리지. 형상입니다. 형상.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에이도스가 나타나게 된다. 형상. 그런데 보편자는 개별자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별자가 보편자에 의해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아, 위 문장에 별표를 쳤어요. 저는 개별자가 보편자에 의해서 이해된다. 저를 이해하려면 사람, 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제가 이해가 되겠죠.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런 거죠. 그래서 보편자와 개별자보다 중요하다. 개별자는 보편자에 의해서 이해된다. 근데 요거 좀 얘기해볼 수 있는 게 저는요. 뭐 이 말도 맞아요. 예, 모든 학문이 그렇죠. 보편자를 얘기하고 있죠. 의학도 인간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들어가면 저 어떤 감기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은 뭐 감기를 치료하겠죠. 그런데 A라는 사람에게 그 약이 작용하는 것과 B라는 사람에 작용하는 건 다르겠죠. 사람마다 약발이 다르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그 백신을 맞으면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뭐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란 종만 뭐 보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돼. 이건 보편자만 봤을 때 그러는데 개별자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사람한테 그게 안 맞아요. 사람한테 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과 특수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학문들이 보편을 바라봤었고 얘기했지만 저는 또 오히려 그래서 이제 반발감이 들어서 특수 개별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다. 보편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개별자들이 지워지죠. 저는 인간이지만 인간이지만 제가 항상 보편적인 특성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것들을 이제 나는 이해가 안 가도 보편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그 사람만의 어떤 특이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발견해내는 게 진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편도 중요하고 특수도 중요하다. 보편 플러스 개별자예요. 그러니까 보편자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보편자와 아울러 개별자 모두를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자를 중심에 놨죠. 플라톤도 이데아가 보편자였고 지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보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혹시 이 부분을 라님? 사실 좀 혼란스럽죠. 플라톤은 좀 비교적 명확했던 것 같아요. 뭐 이데아 아니면 잠깐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지금 에어컨 튼다고 틀었는데 이 표시를 지금 히터를 틀었어. 아. 어쩐지 덥더라. 아, 네. 네, 네, 제가 바꿨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파워로 잠시 틀어주세요. 갑자기 땀이 나네. 어쩐지 덥더라고. 아, 이런 게 아닌데.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톤은 비교적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잡히지는 않지만 뭔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뉘앙스적으로. 아. 그 스승의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 책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정리는 어렵지만 플라톤의 맥락을 가지고 가곤 있구나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플라톤의 맥락과 같이 가고 달라지는 지점인지 를 찾아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주목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면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 하나가 중요하다, 뭐 이데아가 중요하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기보다는 우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나왔던 제1실체를 궁극적인 어떤 이데아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지금 질문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제1실체성 이라고 해서 만약에 문학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여러 텍스트의 꼭대기에 있다면 문학성은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근원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실체가 본질을 본성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끝났던 그 이상의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면은 그 이상의 것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 본질 안에서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따르자면 형상이죠. 형상 안에서도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형상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제 순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순수 형상이 곧 이데아론과 맞닿아 있는 그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플라톤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이데아가 있고
세계는 가짜다. 그러면 이제 계속 맞아요. 수많은 질문들이 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가짜인 이 세계는 그럼 세계 안에 포섭된 여러 것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걔네들 왜 가짜인데 왜 존재해?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좀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진료와 형상이라는 그 다른 단어로 우회를 하면서 이데아론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긴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짜라고 말했던 현실 역시 도 현실태와 가능태 이런 맥락에서 같이 설명을 해서 동시에 그 연결 지점을 찾고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뒤에 따라가면서 어느 부분이 스승을 따라가는지 어느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독창적인 부분인지를 아실 수 있겠죠. 아 네. 이게 확실히 그 제자는 어쩔 수 없이 스승하고 비교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본질의 본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본질을 물고 늘어지거든요. 안에 핵심을 차고 근데 본질의 본질이 자꾸 갈수록 추상화되고 관념화되고 개념화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본질을 따지다 보니까 예,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에이도스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보편자는 개별자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별자가 보편자에 의해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토피카에서 종을 다시 보다 더 보편적인 것, 즉 유에 의해서 종 위에 유가 있죠. 유에 의해서 이해하고 또 유와 종차가 버려짐으로써 종도 버려지게 되므로 다시 유 안에서 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것과 보다 이른 것을 본다고 하는 점에서 보편자의 존재론적인 우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보다 덜 보편적인 것에 비해서 종뿐만 아니라 유마저도 존재론적으로 기본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끝까지 고수했는가 하는 문제는 더 연구해 봐야 할 문제다. 자, 여하튼 유가 버려짐으로써 종도 버려진다고 하는 규칙은 후세의 주의자들의 시대에까지 유지되고 있다. 신플라톤 학파는 이 규칙에서 존재자는 보편적일수록 기본적이다 라고 하는 공리를 이끌어낸다. 후세의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공리를 야 존재자는 보편적일수록 기본적이다 멋지잖아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장 자 존재자가 보편적일수록 기본적이야 이런 거죠 자 원인론은 이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이라고 중세에 전했다 이 저서는 에크하르트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다 이 책에서는 유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보편자다. 왜냐하면 한 가지의 보편적인 개념은 절대로 그 하위 개념을 버리는 일이 없고 오히려 이 하위 개념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플라톤의 에이도스 여기 에이도스가 또 나왔는데 여기 종이라고 나와요? 이게 종이기도 하고 형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때그때 달라요. 또 에이도스. 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플라톤의 에이도스만은 그 밑에 속해 있는 것을 버리는데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겠죠. 근데 밑에 있는 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도스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에이도스를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편적인 개념을 플라톤과 같은 눈으로 볼 때만 보편적인 것을 버림으로써 특수적인 것도 동시에 버릴 수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반박하면서도 플라톤 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찌 보면 한계였던 것 같아요. 플라톤의 우물 안에서 놀았다. 그는 인식론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플라톤에게 등을 돌리나 결국에는 그에게로 돌아간다. 즉 그는 플라톤에 반대하여 원래적인 뜻의 존재로서의 제1실체를 끌어들이나 뒤에 와서는 제2실체가 제1실체를 구성한다고 본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는 플라톤 학파인 것이다. 이게 재밌는 게요. 플라톤이 이데아를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제1실체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물들은 헛개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만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욱해가지고 아니야 이 세계에 있는 이 현실도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제일 실체를 강조했는데 논리를 피다 보니까 결국
제2실체가 제1실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스승을 극복을 못한 거죠.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지니님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거예요. 플라톤은 그 이데아 어떤 그 개념 어떤 관념이 너무 중요해. 근데 나는 플라톤과 반대로 아니야 플라톤 그거 아니야. 이 현실이 그 되게 중요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논리를 짰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현대에 살아서 이런 시각이 가능한 것이겠지만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인 플라톤을 넘어서고자 했겠다라고 네. 한다면 순수 형상이라는 그 초월적인 시선을 버렸어야 되겠죠. 아, 그거 자체를 일단 네. 버려야 되는데 그 개념을 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어떤 한 구절이 나와요. 전체성에 대한 선험적인 부분을 아예 공고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플라톤의 이데아이죠. 그 부분을 버렸어야 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게 충실한 경험주의자였지만 맞아요, 반대로 말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충실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좀 의문이 또 생기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가보죠. 제1실체의 본질을 자 여기 제1실체 제2실체 나오는데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거 제1실체 그냥 뭐 순위 0이 뭐 철수 이런 그런 개별을 생각하면 되고 제2실체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실체의 본질을 이룩하는 제2실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즉 형상이라는 개념에 이르게 된다. 이제 형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나와요. 자, 한 존재자가 제2실체를 통해서 독자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한 우리는 이 종을 형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 종 에이도스가 형상이래요. 종이 인간이 형상이다. 뭐 인간, 뭐 강아지, 뭐 책상, 자동차 이게 형상인데 좀 더 읽어볼게요. 한 존재자가 이 형상이란 물론 시각적인 뜻이 아니라 논리적 존재론적인 뜻이며. 자, 시각적인 뜻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저도 이게 착각하고 오해했었는데 아 그럼 형상이면 우리가 보통 한글로 형상이라 그러면 아 뭔가 모양 같은 느낌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각적인 뜻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존재론적인 뜻이다. 요 말을 곱씹어 보세요. 아,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순위 철수 영이 위에 이제 그 모든 걸 아루는 인간이라는 그 형상. 논리적으로 알 것 같아요. 존재론적으로도 좀 알 것 감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무엇을 규정하는 것, 형성하는 것이며 존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 형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규정하고 형성하고 존재를 부여하는 것이래요. 자, 형이상학에서도 기체 를 받아들이고 있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기체가 또 뭐냐 이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마땅히 그 설명이 잘 안 나와. 기체가 뭔지가 안 나와. 이게 좀 좀 어렵다.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빈사도 아까 지난 시간에 빈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지난인가 빈사가 또 뭘까 또 기체는 또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죠. 논리학에서는 빈사가 이 기체에 붙어 있으며 단어가 이해 안 되니까 빈사 기체 이해 안 되니까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였죠? 주사도 나왔죠. 주사 빈사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게 주사였고 뭐 고양이는 동물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럴 맞아요. 때 고양이는 은는이가 붙는 예, 그쵸, 이 그쵸. 주사였고 그게 주사입니다. 그리고 빈사는 주사가 그거고 제가 설명을 빈사 적었는데 주사에 결합되어 그것을 규정하는 개념이 빈사인데 그럼 뒤에 따르는 서술어의 개념 개는 동물이다. 이 동물이 빈사고요. 하늘은 높다. 높다가 빈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수사라든지 명사 그것들을 속성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논리학에서는
빈사가 이 기치에 붙어 있으며,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동안, 그러니까 전 넘어갔는데, 형이상학에서는 형상이 이것에 매달려 있다, 형상이 기체에 매달려 있대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형상이 이 기체를 한 가지에 정해진 것으로 결정지어준다. 기체는 어떤 이제 이 뭔가 있는 그 보면은 그 그릇 기자 같은데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체랄까? 근데 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 형상이 이 기체를 한 가지 정해진 것으로 결정지어준대요. 기체가 진료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잘 모르겠네요. 자, 형상이 이 기체를 한 가지 정해진 것으로 결정지어준다. 모든 존재자는 형성된 존재이며, 자, 존재자는 형성된 존재, 형성된 존재고, 모든 생성은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모든 생성이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래요. 모든 소멸은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형상은 진료에 맞서는 상관 개념이다. 이 두 가지, 형상과 진료는 존재자의 원리다. 그렇죠.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모든 존재자는 형성된 존재이며, 모든 생성은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모든 소멸은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생겼다는 건 형상을, 자, 인간이 태어났어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죠. 인간이 됐다. 그 형상을 받아들이는 거 생성.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소멸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존재와 생성의 두 가지 원리로 이르게 하는 길은, 자, 존재와 생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책을 읽을 때요, 그때 보통은 저는 이제 이게 진짜 어려우면 그 한 문장을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한 문장을 잡다 보면 그 맥락이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단락이. 근데 재밌는 게요, 한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한 단락의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단락과 단락들이 이어지잖아요. 이 저자가 이걸 되게 길게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왜 앞 문장 뒤에 뒷 문장이 오지? 왜 이런 문장 뒤에 이게 오지? 요거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을.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어쨌든 형상 얘기를 하다가 요 두 번째 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존재와 생성의 두 가지 원리로 이르게 하는 길은 하면서 존재 생성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럼 굳이 형상 얘기를 하다가 존재와 생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철학은 논리적인 거잖아요.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형상 얘기 다 하면 존재와 생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자. 네, 저도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네. 헤매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구나 하고 을에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다시 한번 넘어와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지금은 읽어보고 뒤에 부분에서 언급할 수 있으면 다시 해볼게요. 이 형상이란, 자, 여기서 형상이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그 개념 중에 두 가지가 진료와 형상이죠. 진료는 어떤 개체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형상은 그 재료들의 구성이나 어떤 식으로 조합되느냐에 따른 그 논리, 이런 것일 텐데, 많은 수 예시를 드는 것이 의자죠. 그래서 의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의자도 있는데요. 의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플라스틱 의자도 있고 소파처럼 가죽 의자도 있고 뭐 아니면 돌로 만든 돌의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의자들을 의자로서 기능하게 해주는, 우리가 인식하게 해주는 본질은 앉을 수 있는 기능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형상이고요. 그렇구나. 진료는 각각 돌,
플라스틱, 나무 등등이겠죠. 집으로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가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은 그러면 뭐 가족 단위 혹은 1인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들어가서 살게 살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외부와 차단해주는 뭐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빈사겠고요. 속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개념을 나타내고 그것이 곧 집의 본질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본질은 사실 진료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진료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시멘트, 콘크리트, 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그냥 마구잡이로 다 때려 넣어서 이렇게 막 섞어버린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논리를 뭐 철근부터 세우고 그다음에 뭘 쌓고 그다음에 뭐 안에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정해진 원칙과 구조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게 다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뒷장에 바로 뒷장에 나오면 진료와 형상의 합이 사실은 본질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운동과 생성과 존재 얘기가 나옵니다. 야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싹 되잖아요. 필요하죠. 예, 이게 그래서 전 이런 그 철학사 책의 좀 철학 책들의 의문이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꼭 필요한 작업이긴 해요. 우리가 쉽게 쉬운 말로 설명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개념들 때문에 특수나 세부적인 개념들을 다 상실, 소실시켜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철학사 서술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적으로 이걸 독해할 때는 이렇게 쉬운 말로 바꿔서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대중서들이 좀 인기가 있는 거죠. 지금 지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잘 팔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팔리죠. 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천천히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이 형상이란 물론 시각적인 뜻이 아니라 논리적 존재론적인 뜻이며 그 무엇을 규정하는 것, 형성하는 것, 존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집을 만드는 방식, 의자를 구성하는 방법, 재료와 진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뚝딱 그것이 되는가 이런 거겠죠. 완벽히 이해했어요 지금.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에서도 기체를 받아들이고 있다. 즉 진료의 어떤 특성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질 또는 어떤 개체를 형성하기 위해선 진료가 필요해. 이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빈사가 이 기체에 붙어 있으며 형이상학에서는 형상이 이것에 매달려 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 자세히 말해준다. 하니까 위에 건 굳이 정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이 이 기체는 진료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형상이 이 진료를 한 가지 정해진 것으로 결정지어 준다. 그런 거죠. 형상 이제 나무 똑같은 나무의 제목이 있고요. 하나는 형상 어떤 형상에 따라서 얘는 도마가 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의자가 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이게 이걸 읽으면서 이 책 읽으면서 한 가지 왜 굳이 한 가지야? 뭐 여러 가지 되면 안 돼 형상이? 이게 항상 헷갈렸어요. 네. 이게 해결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모든 존재자는 형성된 존재이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상과 형성이 그런 유의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고 모든 생성은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모든 소멸은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을 잃어버리면 사실 본인 그 자체가 소멸되는 거니까. 물론 형상은 진료에 맞서는 상관 개념이다. 상관 개념으로 보통은 1차적으로 알고 있죠. 이 두 가지 그래서 형상과 진료는 존재자의 원리다라고 말하는 맥락이 그것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드디어 이해됐어요. 이걸 이제 거의 한 장 정도를 30분 동안인데 빨리 가야겠네요. 이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존재와 생성의 아 그럼. 인지 알겠네. 왜냐하면 형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의자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 의자도 존재고 생성 의자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존재와 생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네,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랑과 빠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존재와 생성의 두 가지 원리로 이르게 하는 길은 다시 언어와 사고를 거쳐 나아가게 된다. 자, 언어 사고. 진료와 형상이 처음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연학에서는 우리들이 생성에 관해 말할 때는 언제나 야 어떤 것이나 어떤 것에서 이런 것이 나 저런 것이 된다고 버릇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고찰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는 이제 진료와 형상과 같이 더불어서 존재를 또는 존재자는 이제 다른 얘기고요. 존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운동과 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막 소크라테스하고 피타고라스하고 또 플라톤까지 가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 능동 주체 뭐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에 대해서 존재를 규정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특성 중에 하나는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 것. 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운동이 되게 중요했는데 맞아. 이 운동의 하위 개념으로 생성을 두고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에서 우리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현실태들 있죠. 현실태들은 그 이전에 형상과 진료로 막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데 뭐 이제 조각 상의 예도 많이 들어요. 이제 대리석 통 대리석을 하나 갖다 두고 그 대리석이 조각되기 이전에는 잠재태로 존재하다가 가능태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근데 조각가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게 조각상으로 딱 만들어지게 되는데 맞아요. 이제 그 첫 단계가 진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형상의 과정이겠죠. 진료와 형상할 때. 근데 그 과정을 수행하는 게 운동이고요. 조각가의 어떤 조각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게 운동이고 그 운동이 이 운동과 형상과 같이 더불어서 생성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현실태로 딱 조각상이 만들어지면 그게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실체로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실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존재, 생성 두 가지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 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속성이 생성될 때에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고와 언어 속의 한 가지의 기체 진료. 예, 진료, 한 가지의 진료. 즉 그것에서 생성이 일어나는 실체를 전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체 자체도 그것이 생겨날 때는 한 가지 바탕이 되고 있는 진료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식물, 동물, 집, 조각 등도 어떤 것, 즉 종자, 제목, 돌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성된 것은 항상 진료와 형상이 합쳐져서 된 것이요. 분석적인 사고는 진료적인 원인과 형상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노출시킬 수 있고 진료와 형상의 개념을 순수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술과 자연에 있어서의 평범한 관찰들을 형이상학에다 그대로 옮겨넣은 것이 아니라 사고와 언어의 분석이며 따라서 생성과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습관이 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의 근본적인 기능을 분석한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또 사고와 언어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료를 어떻게 진료로 인식할까?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사고와 언어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본질을 본질로 인식할 때, 형상을 형상으로서 받아들일 때 다 사고, 언어, 개념, 학문, 지식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경험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사고와 언어 그리고 형상과 진료와의 연계성입니다. 왜 사고 언어가 나왔냐라는 부분이 이제 진료를 이해하는 과정. 당연히 진료를 알려면 이게 나무라고 알려면 만져봐야 되고요. 경험적으로 불에 태워서 타는지 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 언어로서.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진료 형상의 형이상학을 진료 형상설이라고 한다. 이 진료 형상설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철학 체계들 중에 하나다. 이 학설의 중심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길을 마련해 준 자는 피타고라스 학파와 플라톤이며 영향을 받은 거죠. 그의 길을 이어받은 자는 스콜라 학파와 스콜라 철학자들이다. 그런데 칸트도 역시 그의 인식론에서 진료와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 진료 형상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철학이 존재를 고찰할 때의 전체성을 띈 경향이다. 전체성이 뭘까요? 여기서는 전체가 항상 부분보다 이르다. 전체가 부분보다 이르대요. 먼저 있다는 거죠. 네. 부분들이 전체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지 전체가 부분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요건 플라톤은 확실해요. 왜? 국가주의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있어. 국가가 있은 다음에 국민들이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주의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어떤 건지 알겠어요. 국가가 국가 다음에 개인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부분을 통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모든 생성은 다 형상에 의해서 밑받침이 주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원래부터 아. 만들어 그래서 목적론이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질 원리는 언제나 항상 선험적으로 있었고요. 진료만 나중에 후첨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부터 그런 목적을 가진 진료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그 진료가 진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의자라는 형상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의자가 되기 위한 그 형상 과정. 형상. 네. 야 이렇게 되면 아,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전체는 언제나 항상 부분에 앞선다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생성이랑 그 형상 또는 과정을 생성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은 언제나 항상 선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정리를 하면 선험적이다. 네. 선험적 먼저 있다는 네. 거잖아요. 앞선다 이런 거. 네. 형상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생성의 전 과정을 규정한다. 아, 이게 정확한 말이네요. 형상은 애초부터 생성의 전 과정을 규정하죠. 의자라는 형상이 딱 있으면 그게 나무 딱 주면 나무로 그 의자를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의자 만들고 그죠? 먼저 애초부터 전 과정을 규정하고 있죠. 모든 현상들의 배후에는 항상 사건의 핵심 사건의 영혼으로서의 형상이 있다.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존재에 대한 이러한 질적인 관찰에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것은 데모크리토스나 로크와 흄 등에서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진로 형상설에 반박하는 반대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데요. 데모크리토스에게 있어서는 부분들만 있는데 이 부분들이 모두 기계적으로 집합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게 오히려 또 현대에 좀 가깝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과학적인 자, 로크와 흄에게 있어서도 꽃같이 현상들은 내적 법칙적인 결합이 없으며 심리적인 연상에 의해서만 관련지어져 있을 뿐이다. 칸트에 이르러서야 다시 실체 개념이 문제 삼아지게 되는데 이때의 실체란 정신의 범주에 지나지 않으며 존재적인 것의 본질 구조는 아니다. 정신의 범주 실체가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존재 전체가 그 자체로서 질서 지워져 있다. 존재 전체가 질서 지워져 있다. 존재는 결정의 핵이며 원천이며 생명의 중심이며 구조요 종과 유요 층이며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형상이다. 존재가 형상이래요. 이거 그냥 말을 달리하면 이데아는 언제나 항상 먼저 있었다. 그 뜻이죠. 네. 그러니까 존재가 이데아가 돼버리는. 그 존재 안에서 우리가 형상. 얘기하는 뭐 순수 형상. 순수 형상은 언제나 항상 있었고. 먼저 있었다. 그 순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위계가 여기서도 위계가 있고 뭐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비슷해요. 네. 이렇게 구도가 구조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플라톤의 에이도스를 형이상학의 원리로서 갖게 된다. 즉 형상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도 플라톤에 있어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형상은 논리적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본질을 규정한다. 형상은 참된 본래적인 존재이다. 형상이 생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형상이 에이도스라고 불리고 때로는 범형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완전히 도외시하더라도 형상은 여러 현상들의 근거이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문장들이. 그 밖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들도 역시 플라톤의 이데아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하다. 형상은 영원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형상은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체에 내재해 있다. 형상이 물체에 내재해 있고요. 이제 세계가 이데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들이 세계 안에 있다. 우리 제목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세계가 이데아 안에 있는 건 이데아의 방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플라톤적인 논리인데 이데아들이 세계 안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계가 방점이겠죠. 이데아들이 세계 안에 있어 그냥.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형상은 그 보편성 그대로 나타나질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서 실현된다. 재밌어요. 형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형상이 보편성으로 나타나면 플라톤이겠죠. 근데 형상이 보편성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서 실현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플라톤에게 있어서처럼 제2의 실체가 아니라 제1의 실체가 세계 안에 널려 있게 된다. 아, 이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비교하는 문장이네요. 플라톤은 제1, 제2 실체를 강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 실체. 그리고 형상이 그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 형상이, 야, 이거 재밌는 게 시간과 공간 안에 실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 나왔어요. 그 형상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플라톤의 에이도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이도스의 사이의 차이다. 아, 좋아요. 좋은 문장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시간, 공간적인 사물에서 작용을 하고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보편적, 종적인 실질뿐이다. 즉, 항상 보편적인 형상뿐이다. 가령 보편자가 개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모든 존재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항상 제2실체다. 이게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둘 다를 얘기하고, 이게 제1실체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제1실체는 제2실체에 의해서 생긴데 둘 다를 이렇게 무게중심을 팍 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낳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어떻게 형상 원인의 결과가 어디에서나 꼭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낳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처럼 생긴 거죠. 닭이 닭을 낳기 때문에 닭처럼 생긴 거고. 이게 따지고 보면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논리가. 닭이 닭을 낳으니까 닭이 되는 거지. 너무 놀라워요, 생각할수록. 이게 형상이라는 게 그 형상의 힘이잖아요. 닭이 갑자기 뭐 개를 낳을 수 없잖아요. 쥐를 낳을 수도 없고. 닭이란 형상이 있기 때문에. 뒤에 와서 스콜라 철학자들은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뜻으로 모든 존재는 자기와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문장 잘 만들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슷한 작용을 하는 비슷한 자란 항상 종이며, 그죠? 인간이 인간을 낳고 종이며 제1실체 자체는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은 형이상학적인 원리로서 플라톤의 이데아다. 형상이 이데아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이 형상은 뜻도 힘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지가 않고서야 어찌 이 형상이 본성적으로 보다 이른 것일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발생적으로 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이기도 한 시간, 공간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형상이 생성 과정의 맨 끝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상이 맨 끝에 있다? 이건 맨 뒤에가 아니라 좀 더 뒤에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운동, 뭐 질적인 운동, 양적인 운동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공간적인 운동에 있어서가 그 운동 중에서도 생성과 연결되는 게 공간적인 운동이고 그래서 시공간적인 부분과 생성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본성적으로만 혹은 이 말 대신에 사람들이 자주 쓰는 형이상학적으로는 전체가 부분들보다 이르다. 전체가 부분보다 먼저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개인들보다 먼저 있다. 만약에 이데아라고 하는 존재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또 만약에 시간 공간적인 발생만 실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료가 형상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진료가 형상을 그리워한대요. 감각의 세계 전체가 이데아처럼 되려고 한다는 사상은 이게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뿌리받고 있는 사상인데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과 달리 이데아적인 것이 이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본성적으로 이른 것
즉 현위성학적으로 잃은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뜻으로 형이상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플라톤화를 말한다. 이렇게 돼버렸죠. 세계가 이데아 안에 있다고 하건 이데아가 세계 안에 있다고 하건 그 결과는 매한가지다. 요거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똑같다는 거죠. 뭐 세계가 이데아 안에 있건 뭐 이데아가 세계 안에 있건 똑같다는 거야. 결국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결국 이데아잖아요. 결국 이데아와 세계. 이 두 가지 경우들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바일 것은 다 같이 이데아다. 이데아가 핵심인 거죠.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감각의 세계가 이데아에 관여하고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형상이 감각의 세계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형상의 존재를 통해서 감각 세계의 존재와 사건들이 규정된다. 형상이 규정해버리죠. 따라서 이 감각의 세계는 이 형상에 의해서만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걸쳐 현상들의 뜻을 구출해내는 것은 항상 우시하다. 우시아가 실체였나요? 우시아. 우시하다. 또 갑자기 또 이런 단어가 뛰어나왔습니다. 본질이었죠. 본질인가요? 본질. 현상들의 뜻을 구출해내는 것은 항상 본질이다. 중요한 점들에 있어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놀랄 만큼 잘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조정될 수 없는 대립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러한 일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의 일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에 대해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깊이 파고드는 사람은 이 반론들이 일종의 실론적인 반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실론적인 반론이 도대체 뭘까? 그냥 어쨌든 반론했다 이런 거.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의 진정한 성격은 개별화의 문제와 관련될 때 한 번 더 드러나게 된다. 형상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개별화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 형상은 항상 보편적인 것이며 제2의 실체이다. 이제 익숙해요. 이 문장이 너무 자주 나와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해서 이 제2 실체에서 제1 실체, 즉 개별적인 것이 생겨나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게 개별화의 문제인 거죠. 아니 어떻게 보편적인 거에서 개별적인 게 튀어나오지? 어떻게 제2실체에서 제1실체가 나오지? 어떻게 인간이란 그 개념? 그거에서 한 명의 영이도 나오고 철수도 나오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는 그 이유를 진료에서 찾고 있다. 드디어 진료 나왔습니다. 형상 나왔고 이제 진료 얘기를 들어가는 거죠. 형상이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인 세계에 뿌리를 받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게 이데아의 세계만 있으면 뭐 진료를 안 만나면 그 형상 그대로만 있을 텐데 형상이 하필 이 시공간 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 내려왔어요. 감각적인 세계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형상이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인 세계에 뿌리를 받고 있으므로 이 형상이 구체적인 것, 즉 개별적인 것으로 되며, 아 놀랍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한 가지의 종에 속하는 헤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즉 형상이라고 하는 종적으로 하나인 것과는 반대로 수적인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게요. 저는 이제 이런 문장 읽을 때 제가 이제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막 아주 생물을 말씀으로 만들잖아요. 신학자들이 진짜 실제로도 이제 이런 거 고민했었는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강아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안 하고 강아지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은 이후에, 그러니까 언어로 로고스, 그러니까 말을 한 이후에 이 언어가, 이 개념들이 실제 사물이 됐어요. 그 성경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언어, 어떤 개념, 관념, 그 형상이 먼저 있고 형상 다음에 그 형상이 또 진료를 만들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데아가 있고 이러니까 플라톤의 그 철학이 기독교에 잘 맞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잘 맞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렇게. 목적론적인 생각이 실제로 그 뒤에 중세 철학의 중심인 토마스 아퀴나스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적인 것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그 기독교에서 많은 수 사용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다 비전이 있었다 뭐 아, 이런 비전. 것들 네, 그런 맥락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요. 차용이 됐죠. 잘 맞아요. 진짜 잘 맞고 그래서 진료가 곧 개별화의 원리다. 진료는 개별화의 원리래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료와 형상이 합쳐져서 이룩되어 있는 것이다. 형상이고 진료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야, 형상과 진료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실제하는 것은 항상 합쳐져서 이룩된 것. 즉 진료와 형상으로 이룩되어 있는 제1실체뿐이다. 아무런 진료도 없이 진짜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순수한 형상은 꼭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이 곧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이다. 이 부동의 동자죠. 신이죠. 신. 예, 부동의 원동자라고 여기서 써여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실체이다. 이게 지금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 이와 반대로 기타의 모든 존재자들은 혼합된 것이며 진료와 형상이 혼합된 거예요. 따라서 항상 개별적인 것들이다. 개별자가 처음에 주어져 있고 이 개별자들한테서 비로소 보편자가 이끌어내어진다고 확언한 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2실체에서 어떻게 제1실체가 생겨나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한다는 사실은 이때 그의 입장이 다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일 첫 번째 것은 아무래도 보편자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화의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다시 플라톤 주의가 일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네, 이 뒤에 이제 본질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요. 네,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면서 진료에 대한 분리라든지 아니면 좋습니다. 진료에 대한 이전 시대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끊어가시고 뒤에 더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기 전에 라한이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계시는데 자, 이걸 어쨌든 한 시간 동안 이걸 진료 형상 뭐 형상 얘기 많이 했죠. 어떠셨나요? 뭘로써 어떤 비유를 생각하시고 읽으셨을까? 이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뭐 부동의 원동자 뭐 이런 말도 나왔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뭘 어떤 것을 생각하셨을까? 이게 가장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수업 시간, 정규 수업 시간 학교 되게 많이 졸았는데 그때가 기억이 났고요. 아 내가 그래 이래서 졸았구나. 힘드셨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때 왜 졸았는지 솔직히 그때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말은 똑같은 말은 들어오는데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한 부분에서 많이 졸았던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그 호기심이 발단할 때 이제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딱 끊어놓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저기 도대체 뭐 어디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지금 여기 번역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거다 하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가 돼버리고 저게 뭐지가 아니라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진료나 뭐 이런 것들 이상 나왔을 때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져가지고 호기심이 안 났어. 맞습니다. 저도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비판적인 질문이나 이런 게 쉽게 떠오를 텐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대한 철학자들이 촘촘하게 짜놓은 책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제가 반박하려고 하면 이미 항상 이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많은 수 수정 보완돼서 되게 단단해진 이론이라서 네. 그래서 많은 비판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신뢰가 가기보다는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지점이 저 에게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